노와뿌. Yes. 얘 때리라고 내가 할 수 없나? 안 되는데. 세력이 안 보여. 스케이브는 그래서 뗄 수가 없나 봐. 공조가 안 되나 본데? 명령을 내릴 수가 없어. 땅이 안 보이니까. 얼음 첨탑 다시 먹었네. 아니 그건 좀 얘들이 바짜바짜 해주니까 씨 누굴 호구도 알고 아무나 전쟁에 참여해달라 그러네. 내려옵니다. 카우스 카우스 보면 여기 우리랑 싸움 되지 않죠? 싸움을 안 돼있죠? 내려올 때 병력 다 없애면 아마 그냥 사라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 복무 준비 이제 나왔네. 아 이거 뭐 가지고만 파괴는 실패했고. 나나나 5턴 소비까지 5턴. 사카일 수피네 매복을 한번. 매복이 25%죠. 매복을 한번 해보자. 혹시 알아 걸릴지? 거글리스 엘프 이거 황혼의 성체 우리가 먹자. 병력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슬란색. 아 이게 상륙할 지점이 없네. 근데 여기다 상륙해야 되겠다. 그걸 아까 수피네 링키도 행군으로 내려와서 크레이터 먼저 먹을게요. 잠깐만 이거 일로 가면은 관계도가 좀 떨어질 텐데. 여기서 갑시다. 여기로 가서 요렇게 가서. 자 고름은 나왔고 여기 이거 화물 한번 볼까? 화물 보고 내려오자. 시간 많으니까. 리키트 나왔는데 네, 대기하고 있을게요. 잠깐만 여기 나와 있을게요. 영웅이거든요. 아까 여기 근처에 만약 카오스 나오면 제대로 찜질을 해주고. 이거 됐고 배 타고 오케이 이렇게 지나가면 돼. 됐어요. 여기 지나가면서 난파선 암초 지나가면서 또 이벤트 찾을 수 있고. 바다 몬스터 좋다. 이런 거 좋다. 바다 탐험하는 게 좋구나. 언제 다 나왔어? 잠시만. 엘프 페어 여기 한번. 서덴브루크를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다로 바로 나온 다음에 엘프페어에서 상륙해서 먹자. 나와서 배 타고 엘프페어 요거 우선 잔존물 조사한 다음에 엘프페어 들어가죠. 됐어.
외교 한번 다시 해볼까? 아까 걔 아까 뭐였죠? 갈레도르? At your service. Speak quickly. The Phoenix Court is a dangerous place. 불가침을 먼저 해볼까? 불가침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건 얼마큼 올려야 이게 밖에 올라가는 거야? 안 봤는데? 아 왜 이벤트 하필 쟤랑 떠가지고 이씨 관계도 괜찮은 애랑 좀 뜨지 고용비용 괜찮은 애랑 좀 뜨지 이상한 애가 떠가지고 하기 힘들게 씨. 대학 입시 시작됐다 로세르니 탐험가의 이식 베타 공고 보니까 이 저기 딴 대륙에도 있네 SK분이 뿌리 해골 먹으러 가나요? 오 말미르 되게 열심히 달려온다 한참 멀리서 너무나 열심히 오는데 빼이또 야 이식이 이제 하나 남았어 매복 실패 질통사 됐고 부리사막의 반란 임박 뱀파이어 연의 반란 임박 선물도 보내드려야겠네요 보내드렸구요 어디도 다음 턴이면 다 다음 턴이면 돼 다 다음 턴 시간에 딱 맞춰서 왔어. 잠깐만, 이거 손보 있어요 지금? 아 회복되는구나. 근데 바다 위에서는 무슨 스킬로 회복이 되는 거야? 아 알파벳 먹혔는데? 권능의 왕관. 에이씨. 야 그럼 이 은지를 보낼까? 은지를 이쪽으로 잠깐만 여기 건너갈 수 있나요? 폭풍이 북을 불고 있어 이쪽으로 못 건너가네? 그럼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건너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씨 얼른 나가야지 자 그러면 통행권을 얻읍시다. 서덴브루크에. 통행권. Yes. 군사동맹까지 해서 아예 같이 팬다? 아니 통행권만 얻지.
일단 어서 일로 지나간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면 되니까. 왠지 왠지 왜 내가 아까 소문 없앴는데 아닌가? 아씨 큰일 났다. 아씨 아파. 오케이 지나가서 황혼의 성차도 출발하면 되지. 여기서도 황혼의 성차 따먹고 항복까지 4턴 수피너로 이거 올드원 이거 잡자. 매복이 실패했어요. 도망가나? 도망가나? 오케이 그럼 올드원 먹을 수 있어요. 왜 도망가지? 멍청한데? 위태로운 승리 괜찮아. 점거 2턴이면 회복되니까 파이어볼 5레벨 5레벨이죠? 장난꾼의 투 으름으로 요거 먹고 럼주통. 어? 모든 부대 유지비만 10% 괜찮다. 다시 만원 벌리고 아 여기 오지 바로 오지 말고 이거 또 먹고 또 먹고 옵시다 이렇게. 자 링키는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거고 리퀴드도 다 내려왔고 더 뽑아야죠? 템플가드 뽑을게요. 그걸로 할까? 아씨 이거 되게 안 따이네. 한참 걸리네. 성이 방비가 잘 돼있나봐. 됐고 밀림 올리고 지오라트 올리고 성벽 그리고 이거 맞아 올릴게요. 소태 곡물재단 성벽 흑점 궤적 또 하나는 뭐 올릴까요? 진기한 동물자원 공성 저항시간 딱히 올릴 게 없어. 야수의 등지 올릴게. 왜냐면 저것도 저거 야생동물도 파는 거니까 파는 물품이니까. 성벽 먼저 올려야 되는데 성벽 올릴 수가 없네. 수입 반란 나오겠다. 1, 2턴 내 반란 나온대. 얘를 빨리 잡고 반란 잡으러 간다. 너 여기 뭐 전문가 아니 부상 먼저 부상 아, 오염정화 탐사기 왜 찍은 거야? 부상 영 이종 이동하지 않았다고 들어가 있어. 뭐야 이동이 왜 안 되지? 엥? 뭐야 왜 안 들어가지지? 아 원래 안 들어가지나봐요. 세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보충 방송이에요. 못 찍을 거 여기 다 찍어서 돈 나오는 건 다 찍었고
템플가드 버프다 이거는. 사우루스 템플가드 이거 갑옷 제작의 성과 갑시다. 갑옷 제작의 성과 수리하고 포개고 여기는 왜? 다 왔어, 다 왔어. 제발 우리 보낸 거, 만원 보낸 거 저거 성공해야 돼. 제발 로세든에 보낸 거 있죠? 지금 구리사막이랑 뱀파이어 해안 반란 일어났고. 이거 성공해야 돼. 아 근데 지금 근처에 병력이 많다. 이거 하나 카오스인가? 검은색은? 네스타 챔버를 더럽히지 마라. 스케이븐이 주적이다. 잘 안 죽는다. 땅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많아 땅이? 각성을 정찰하고 있네요. 질라지. 편성 괜찮은데? 스테가돈이랑 솔라 엔진이랑. 괜찮다. 야, 이거 설마 지진 않겠지? 사라진 거 보니까 전타분데? 야, 씨! 공성만 하지. 갖다 박으니까 죽는 거야. 어택을 하니까. 아, 진짜 좋은 병력이었는데. 그냥 공성만 해놓으면 되는데. 마슬라는게 재물을 발명했습니다. 마슬라는 뭐예요? 이건 뭐지? 나 이게 궁금하더라. 아마 이것도 얘들 이식인 것 같아. 스케이븐 개입 진영이 괴멸됐습니다. 스케이븐 개입이구나. 스케이븐도 보냈네. 우악티 나오나? 나오네. 언더웨이 옆에 있어. 얘도 나오네. 저 위로 올라가지. 위에 지금 공성 나오고 있잖아. 각성 피의 늪은 진짜 피를 파나봐요. 피가 특산물인가봐. 피 모양이 있네. 자,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해. 우리 아까 보낸 거 있지? 언더기를 먹을 수 있느냐? 해골 광산. 광산을 먹을 수 있나? 죽었나? 얘들을 그냥 빼네, 병력을. 뿌리. 아, 우리가 한 두 턴 뒤져요. 두 턴 정도. 보니까. 우리는 테러를 가서 상대방 수도를 먼저 깨야겠어, 그러면. 수도를 깨면 되잖아. 추종자. 추종자가 저 병력들 잡아줄 테고. 너무 느린데? 씨, 추종자도? 한참 걸려서 오는데? 야, 우리 다 파괴됐나봐, 보낸 거. 소식이 없다. 스타타워 습격. 씨, 얜 또 뭐야? 뱀파이어 반란군? 구디사막 반란군. 아, 여기 큰일 났다잉. 뱀파이어 반란군이네. 스포디 순찰자 파괴됐대. 씨, 뭐야, 왜 파괴됐지? 잘 나갔었는데, 동맹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별풍 보낸 것도 다, 후원 보낸 것도 다 사라졌나봐요. 없어요. 여기 보냈는데 먹혔나봐. 아, 얘 있네. 근데 얘는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뭐야. 이거 먹어.
아 이게 왜 이거 스케일브는 이걸 체크할 수 없으니까 이거 짜증난다. 목표를 할 수가 없어. 공성을 성 공성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성이 보여야 뭘 하지. 우리 다음 턴 한 두 턴 정도 뒤지네. 그죠? 하... 치열합니다. 도전해보죠. 국고 만, 어우씨, 만 원이나 주네. 대박이다. 이거 좋은데? 이거 탐험하는 거? 만 원이나 줘요. 자, 은지찡. 은지찡. 토양권 얻었으니까 잘 올라가 보자. 걸리스. 6턴. 오케이. 그걸로 아까 언더웨이지. 소진까지 3턴. 아, 저 위험한데? 사격 저항은 한테 찍고 세이브만 우선 해놓을게요. 얘가 나와서 얘들 잡으면 돼. 그럼 여기 도와주진 못하고 얘는 잡을 수 있어요. 그지? 아, 왜 저 안쪽으로 도망가네? 이씨. 그러면은 행군으로 얘를 붙이자. 얘한테 섣불리 못 나오겠지?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공성하면. 야, 여기 잡는 게 낫겠다. 자전을 잡자. 오케이, 오케이. 붙여서 잡아. 점거 12,000원. 끝. 끝. 그리고 요거, 요 병력으로 스타타워 잡으면서, 병력 잡으러 가면서 요거 쫓아가서 잡고. 나는 회복하고 내려오면서 저 잡고. 스케일 파케, 헌터, 헤드헌터, 빛나는 깃발.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마즈니분들은 대기하고요. 고름.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황금. 뭐야. 더 럼주. 왜 그런가. 드랍. 됐슈요. 요거 3마리 스폰. 공짜 병력. 완전 다 공짜예요. 좋죠? 됐고. 템플가드 더 뽑아. 3마리. 리퀴드. 같이 합쳐주고. 링키. 울트라가 무슨. 요렇게 들어가면 돼. 여기까지 우리 영역이라 나와도 되겠네. 자, 그리고 헤드헌터 우선 조셉 끊은 다음에 공예지지 수리하고 날리고 날리고
만들고 움직이는 모래. 야, 여기는 저 공공지수 올려야 되겠는데? 이쪽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여기는 이 딴 건물은 우리가 때릴 수가 없는 건물이라, 먹을 수 없는 지역이라 공공지수를 올릴 방법이 없어요. 건물 쳐서 공공지수 올립시다. 여기 반란 나오면 막기가 힘들거든. 얘 내려와서 막아야 되는데. 전문가. 오케이. 다음 턴에도 우리 위식이다. 스펙타 좀 안에 들어가고. 이거 최후의 방어자가 좀 약해지면 우리가 흡수할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카타르 얘들이랑 되게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반란군이랑. 이제 합병 될 때가 됐는데. 합병하는데 돈 주는 건 아깝진 않은데, 왜냐면 얘들이 없어지는 세력이잖아 결국은. 근데 이제 딴 세력한테 돈 주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딴 세력은 그거지, 병력을 뽑으니까 만원 2만원이고. 물론 걔들도 돈이 많이 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만 남는 건 아니고. 쟤는 왜 성으로 들어가네요. 카오스 추정자. 저 위즈 그 나오는데 들어가겠지. 나오는 거 막으려고. 뿔난 뒤에서 하는데 우리가 먹었는데 우리를 치려나 그러면은? 잠깐만. 어? 우리를 치려고 그러나? 뿔란주의 사원은 우리가 먹었거든. 그러면 위식이 끊겨야 되는데? 주정자 액도. 습격. 뭐지? 스피니. 맞는데? 뿔란주의 사원. 근데 왜 자꾸 왜 이게 나오지? 이거 왜 나와요? 우리가 먹었는데? 이상하다. 그럼 있어볼까? 있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거 뺏기더라도 그냥 나오자. 뿌실거니 OX를 한번 부셔볼까? 이거 불안하게 왜 일로 오지 나한테? 나한테 오는 것 같지 느낌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부서졌는데 씨 이거 때리면 안되지. 전쟁이 안 걸려있는데 안 때리겠죠? 설마? 이거는 OX로 가고 또 하나는 추파추틀로 들어갈게요. 내려가면서 회복하면 되고. 링키에서 들어와서 괴르몰 과크몰 크라이터. 아이씨 이거 드워판 하나 뺏긴 거 이거 아쉽네. 적합한 기운데. 스케이븐이군요. 공성에 들어갑니다. 위식을 할 수 있어요. 위식합시다.